너무하네. 지하 2층 주차장. 스프레이를 항상 갖고 있어야겠다. 근데 이 이벤트 컷신이 조금 아쉽다, 그죠? 너무 텀이 막 있으니까 조금 아쉬워. 니네 괜찮아? 방금 터진 일 다 봤어. 하지만 지금 많이 다친 상황이라 내가 진짜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꽤 심하게 다쳤겠네. 나도 그렇게 다친 적이 있었어. 하지만 이겨냈지. 날 믿어. 너도 할 수 있다기. 대체 송 선생님이 날 죽이려 들지? 저건 네 선생님이 아니야. 증오의 자매라는 쉐이드가 만들어내서 조종하는 꼭두각시라고. 증오의 자매? 학교에서 봤던 그 귀신 같은 여학생인가? 증오의 자매랑 그 여자의 가문 사이엔 안 좋은 역사가 있어. 어떻게 보면 보복이지. 아무튼 네가 말한 한약방은 시장 어디 있다는 거야? 시장이 얼마나 넓다고. 그냥 상인 중에 도깨비라는 녀석을 찾으면 돼. 그 녀석만이 필요한 약을 만들 수 있어. 도깨비라니. 도깨비 시장에서 기억하기 쉽겠네. 계속 집중하고 경계를 놓치지 마. 괜찮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자, 잠깐만. 물 좀 떠오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이 문은 시장으로 통하겠지만 들어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돼. 어디서 공수하는 소리가 들려. 저기 누군가 일하고 있지만 뭔가 이상해. 안녕하세요. 뭐 하나만 여쭐게요. 뭐가 궁금한데 학생?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면 모르겠어. 도깨비 시장 입구를 새로 만들고 있잖니. 마감까지 작업을 제대로 끝내려면 아이들한테 야근까지 시켜야 돼. 저기 죄송한데 제가 진짜 시장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오늘만 해도 네가 두 번째다. 나 바쁜 거 안 보이냐? 여긴 공사판이라고. 왜 자꾸 일을 나한테만 다 물어보는 거야? 오른쪽에 사다리를 가리킨다. 왼쪽에 문을 가리킨다.
어디를 가리킬까? 사다리 좀 건널 수 없을까요? 저건 문 위쪽 아시바랑 연결돼 있어. 일꾼들이나 걸어다니는 좁은 길이라고. 저쪽 문으로는요? 시장으로 통하는 문이긴 한데. 친구한테 가져다 줄 약을 구해야 되거든요. 친구가 지금 많이 아파서요. 그래 알았다. 지나가거라. 하지만 저 문은 이쪽 방향에서만 열려. 알겠니? 네 아저씨 수고하세요. 썩 가거라. 우와 그 뭐야 송릉역이야? 송릉역 1번 출구. 오케이 학생 좀 이따 문 닫을 거야. 다시 오면 두들기거라. 섀도우 텔레콤이 다시 울려. 형별하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사람 시체를 학교에서 봤단 말이야. 여보세요? 요즘에 도깨비 시장은 정말 위험하거든. 특히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누구세요? 행배야.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도와주려고 그래. 아니 학교에서 아저씨 시체를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잘 들어. 쉐이드와 거래를 할 땐 매우 신중해야 돼. 제발 조심해. 그럼 그쪽은 뭔데요? 대답해요. Just friend. 겁나 멋있어. 이러니 뻑이 안 가나. 시장 입구 공사는 다음 주 주말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 나가실 때는 발밑을 조심하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만 주민 여러분도 낙하는 물건이나 이리저리 널려있는 장비들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이베리 감사. 공사 관리자 신호철. 웬 장비들이 잔뜩 정리되어 있는데 살펴볼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 혼백형이 다 떨어졌다니 뭔 소리냐? 내 친구 한 명이 오늘 밤에 한 사발 다 사갔다는구만. 딱 한 사발 남아있다고? 뭐 그 정도면 괜찮겠군. 그래서 가격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뭐라? 서명은 안 할 거야. 이 정도로 값을 쳐주는 것으로 고맙게 여겨야지. 이것 봐라. 작은 새 한 마리가 길을 잃었네. 저 아세요? 아직도 감을 못 잡은 거 봐라. 불쌍하기도 하지. 꼭 무당 같은 옷을 입었네.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걸까? 언니는 누구세요? 난 장미다. 밤에 피는 장미. 이제 여기서 뭐하러 왔는지 이야기해주지 않으련? 너 같은 여자애는 이런 밤중에 낯선 것을 돌아다니면 뭐 쓰지? 뭐 문제 있어요? 엄마랑 맨날 장 보러 오는 우리 동네인데. 에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지. 아니고 말고. 이 시장은 아니지. 곧 알게 될 테지만. 날 믿어라. Trust me. 이쪽 시장은 좀 내키지가 않을 거니까. 이제 썩 가거라. 갑자기? 갑자기요? 믿으라더니. 슬슬 얘기하는데 실증도 나고 더 중요한 일에 신경 써야 하니 말이다. 아, 그리고 여기 있는 동안 멍청한 짓은 하지 말도록. 이 뭘 샀는지 묻는다. 여기서 뭘 사신 거예요? 너랑은 딱히 상관없는 물건이야. 혼백향이라는 거지. 다 말해줘. 한 다발도 필요한데 이런 야이고진데 어디 가서 구한담. 요새 시장 리모델링이라도 했나요? 좀 달라 보이는데. 여긴 네가 알던 그 시장이 아니란다. 한번 둘러봐. 온갖 풍문과 불안 그리고 인간의 감정으로 얼룩지고 뒤틀린 곳이지. 한번 쭉 둘러보면서 풍경을 즐겨보거라.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지. 왜 그런 옷을 입고 있어요? 오늘 밤에 무슨 굿이라도 하세요? 아기 새치고는 눈썰미가 좋네. 아니 이건 누가 봐도 무당인데요. 사실만 이야기하자면 오늘 밤에 굿을 하긴 하지. 즉 오래 묵은 말을 치우고 세상을 구하는 일도 굿으로 친다면 말이야. 분명히 내 인생 최고의 굿이 아닐까 싶다. 세상에 그때 완전히 넘네. 무당들은 다들 경건하고 겸손한 양반인 줄 알았는데.
깜짝이야. 여러분 너무 재밌죠 지금? 어떻게 이렇게 재밌지? 그냥 이거 사야 돼. 이거 사야 돼. 아, 이거 해독제 아닌데. 아, 이거 메이스 사야 돼. 두 개는 못 사나? 한 번에 하나. 어쩜 이렇게 더빙을 찰떡같이 할지 몰라. 진짜 너무 재밌잖아. 안 그래? 뭐야, 그럼 어디 가서 사야 되나? 사는 거는 없어졌어. 도깨비 시장 지도를 얻었다. 시장 구조가 완전히 달라져 있어. 우와, 되게 넓다. 깜짝이야. 할머니 떠다녀. 우와, 할머니! 우와, 겁나 멋있어. 오, I believe I can fly. 깜짝이야. 니 슈. I believe I can fly. 내가 난다. 왔다. 오, 이 사람 뭐야 또? 오, 막 미끄러져 가네. 썩은네. 와, 여기 그거 아니냐? 마가 수산 아니냐 여기? 마가 수산. 며느라가야. 우린 이제 식구가 되는 거야. 이건 놓으세요. 꼭 내가 살 때는 없고 사고 나면 이런 거 나온다. 노래방. 주민 여러분, 시장 입구의 공사는 다음 주 주말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 나가실 때는 발밑을 조심하세요. 또한 저희는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만 주민 여러분의 낙하는 소라라라 아까 한 얘기잖아 이거. 아디디. 징그럽네. 가방 좀 늘려 주시랑게요. 전화 좀 해볼까? 아, 장미 언니. 안 받네. 형 왜 오빠? 안 받네. 야, 소라. 예슬아, 여기 내가 알던 데랑 완전히 달라. 아무래도 코마는 네 현실 세계랑 완전히 다른 것 같지? 아마 시장 구조도 다시 익혀야 할 거야. 코마는 현실 세계 속 본체의 뒤틀린 형태거든. 항상 그 점을 명심해. 아무도 안 받아. 출출하니 시식 좀 해버리안. 무당 허파조개가 아주 싱싱한데. 해꼬지도 들어왔어. 온다. 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휴리릭. 마가수산. 마가수산이 늙네, 늙어.
며느라가야 거기다 이름을 써라. 광호 1km 행사 현금가 19,900원. 쬐깐한 거겠지 뭐. 으리릭. 깜짝이야. 지금 뭘 본 거지? 저 녀석 다른 녀석들을 공격해서 쓰러뜨렸어. 생긴 것도 끔찍하잖아. 움직이는 그림자들을 좀 더 조심해야겠어. 주경은 증오의 잠에 어둠에 잠식된 사악한 그림자들입니다. 이 그림자들은 같은 층을 쫓아다니며 체력에 피해를 입힙니다. 네가 찾는 건 아무것도 없다. 쪽지 있는데요? 아닌데 아닌데 쪽지 있는데 500원도 있는데. 화장실 너무 용감하게 씩씩하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충남상에 수상한 쪽지를 얻었다. 500원을 얻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먹고 가지가고. 뭔가 작동시켰어. 켜긴 했는데 뭘 위한 스위치인 거지? 와이파이 같은데. 와이파이니까 잠깐만. 안되네. 야 코마 3개 좋은데? 돈도 많고. 어? 말도 안돼. 숨었는데? 거리 전체가 무너져 내렸어. 구덩이가 어디까지 꺼졌는지 보이지도 않아. 빙 돌아가야겠어. 아이 진짜 이 짱나게 하네 진짜. 야 무슨 문 안으로 들어갔는데 치냐? 치사하게. 위헌 타임에 깜짝 쉬. 와 되게 넓다. 철물점 점장놈은 맨날 이 복도로 지 가게에 가면서 걸핏하면 사람 속을 긁는다. 가능땡이가 부었는지 쌀빵 먹고 살쪘냐는 속없는 소리를 하잖아? 한 번만 더 그랬다간 쌀반죽을 얼굴에 쳐발라줘야지. 여기서 통해서 어디 가는 데가 있나 보네. 여기 치킨집이 없냐? 어서오세요. 이제 1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1시간 반? 깜짝이야 할머니. 아이 진짜 어디로 가야죠 아저씨.
도깨비 한약방이 저 위에 있는데. 도깨비 한약방이 위에 있으니까 태민 슈퍼마켓을 통해서 넘어가서 도깨비 한약방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잠깐만, 아 아니구나. 뭘 쳐다보는 거야? 할 말 있어? 죄송합니다. 도깨비 한약방. 수상한 쪽지를 얻었다. 그쵸, 제 게임도 꿀잼이죠. 제가 공포 라디오를 해서 그렇지 게임 방송을 각 잡고 했으면 난리 났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우와 이 아저씨 진짜. 왜 그래 새끼? 이 그늘 꿀 한 숟가락 먹었니? 진짜 도깨비예요? 뭘 놀라고 그러나? 여기 도깨비 시장이잖아. 놀랄 일이 더 없을 줄 알았는데 내가 틀렸네. 그렇게 멍하니 그렇게 멍하게 계속 서 있을 거야? 아니면 내가 뭐라도 도와줄까? 아 맞다 죄송해요. 제 친구가 중독이 됐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심각한 얘기냐. 하지만 독은 다양하단다. 어떤 한약이 필요한지 말해주렴. 어? 플라즈마 크로닉, 플라즈마 소닉, 플라즈마 절임, 플라즈마 토닉. 소닉? 소닉인가 토닉인가? 플라즈마 소닉, 플라즈마 토닉, 플라즈마 토닉, 플라즈마 로닉, 플라즈마 크로닉. 절임은 아니고 절임은 아닌데 기억하시는 분? 아무도 기억 못하세요? 나 절임한다. 1번 갑니다 그냥. 플라즈마 그런 얘기를 했나? 확실해? 아그 비슷한 거였어요. 뭐 대충 비슷한 단어만 주워듣고 막무가내로 이런 데로 오면 안 돼.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단 말이다. 알았어요.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나질 않는데 분명히 대충 그런 이름이었어요. 다행히 이 어르신께서는 눈치가 백단이시지. 네가 필요한 건 플라즈마 토닉일 거다. 아 토닉이었어. 아 진짜. 살짝 비슷한 이름의 다른 것들도 있긴 한데 네 친구가 그걸 마셨다간 속이 영 좋지 않을 거란 정도만 이야기해두자. 손님들이 자살할 게 될 수는 없으니까 말이야. 그치?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요. 좋은 소식이 있다면 흉독은 환자가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늦게 퍼지는 녀석이란 거야. 친구가 얌전히만 앉아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래 한 첩 쥐어주마. 어디 보자. 이걸 좀 넣고 저걸 또 넣고 진돗개 털 안 좀. 그리고 뭐 잘못됐어요? 다 떨어졌다. 만점에 100점. 뭐가 떨어졌는데요? 리아찡님 감사합니다. 리아찡님 만원 후원 고맙습니다. 귀사만 뿌리를 넣어야 하는데 재고가 없어. 아귀는 평경장은 귀삼은 또 뭔데요? 너희 인간들이 인삼이라고 부르는 거랑 비슷해. 어리진 도깨비들 정력에 좋지. 섹시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그 귀삼이란 건 어디서 구하는데요? 여긴 시장이잖니. 그러니 장 좀 봐오련.
그걸 구해와야 플라즈마 토닉을 지어줄 수 있단다. 창을 봐오라니, 귀삼을 구하려면 어디로 갔나? 철물점 정류... 야, 약초 가게가 저 끝에 있다. 저기 어떻게 갈 수 있는 건가? 내려갔다가... 저길 어떻게 건너가지? 중간에 막혔는데? 저 약초 가게를 어떻게 간다? 헐. 효과음도 넣는 왓썹의 클래스. 누구지? 고기. 저 자신은 확실히 위험해 보이네. 조심해야겠다. 조심하는 중.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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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게 해주세요. 반대편 골목으로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혀 있어서요. 혹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이 병 말이야. 곱둥이 같은 것들이 잔뜩 나타나서 쏴버렸지. 우회로는 아마 직업 속에서야 가봐야 할 거다. 그 파출부 아줌마들이면 여기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알고 있으니 말이야. 직업 속에서는 도깨비가 하는 가게 건물 2층에 있으니까 찾아가봐. 생일베리 감성. 아저씨 아저씨 여기 2층 어떻게 가? 2층 어떻게 가? 여기 아니에요. 직업 소개소. 직업 소개소 어딨냐? 2층에 있는데? 아, 한 칸을 더 가야 되나? 여기였구나. 철물점 주변 건물로 온통 철가루랑 줄밥이 날리고 있다. 작업소리가 너무 요란해서 약도 제대로 못 다리겠다. 정민수 약사. 철물점 창고. 할매 손떡집 창고. 지하 101이랑 지하 106이랑 이어져 있다는 소리잖아. 이상한 구덩이와 괴상한 덩굴벽이 나타났어요. 덕분에 손님들이 지나다니면서 상품을 보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그렇다고 장사는 접진 말아야죠. 어쨌든 우리가 사무실에서 죽치고 있는 꼴을 사장님한테 보여줄 순 없으니까요. 한약방도 사방을 병으로 막혔지만 철물점을 통해서 지나다닐 수는 있어요. 철물점 사장님한테 후문 좀 열어두라고 말해뒀어요. 한약방, 철물점, 한약방을 통해서 갈 수 있다고? 아까 할매 손떡집이 아니고? 아닌데? 약방 아닌데? 떡집! 일단 떡집 가보자. 떡집. 잠깐만. 아, 여기, 여기 잠깐만. 여기, 여기, 여기. 지하는 못 가네.
집으로 해서 할매 손떡집. 깜짝이야. 할매 손떡집. 문이 잠겼어. 열쇠가 있을 텐데. 상점 열쇠가 있는 그 할매 떡집 사이, 문 사이. 할매 떡집 나가서 요요요요요요. 나이스. 무섭디. 아 진짜. 와 이 꼽등이 뭐야. 야야야야. 어디까지 쫓아와. 2D 대박되네 진짜. 완전 어디야? 지하상가 통로잖아. 어이 깜짝이야. 이건 또 뭐야? 어우 으쨔. 철물점. 오케이 철물점으로 왔구옵. 사냥용 장비가 이렇게 많은 걸 보면 취미가 뭔지 알겠다. 저 덧들은 만져보기도 무섭네. 작업대 같은 걸 찾았어. 모은 물건들을 작업대에서 맥가이버처럼 뚝딱뚝딱 해봐. 맥가이버? 예전에 TV에서 방송했던 건데 이상한 아저씨가 나오는 거 있잖아. 맥가이버 몰라? 이상한 아저씨라니. 모르는데? 왜? 유명한 건데 좀 오래되긴 했지만 어쨌든 창의력을 발휘해서 쓸만한 걸 즉흥적으로 만들어봐. 어딘가에 도움이 될 물건을 만들어낼지도 모르잖아. 작업대에서는 자신이 찾은 아이템으로 유용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창의력을 한번 발휘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으라고. 일단 나는 약방을 가야 돼요. 약방을 가야 합니다. 오, 영아. 영아. 오. 뭔가 다른 그림자들과 다른 것 같아. 뭔가를 상세하게 그리는 걸 보아 제정신일 것 같은데? 이봐 학생, 할 말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꺼져. 뭐 하고 계세요? 네 할 바 아니야. 아, 나 아저씨 알아요. 어? 횟집. 철물점. 나 철물점일 것 같아. 철물점에서 일하시지 않나요? 맞아. 이 지역 최고의 철물점이지. 역시 맞췄어. 근데 맞아요. 기계 같은 거 고장나면 여기 철물점에서 늘 부품을 샀었어요. 내 가게에서 고객님이시구만. 뭘 그리고 계신 거예요? 곰을 잡는 일종의 드랩 구상도야. 약쪽 가게 친구가 몸보신용 웅담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이지. 내 프로페셔널한 취미가 또 사냥인지라. 철물점에 무섭게 생긴 사냥 도구들이 다 이 아저씨 거였구나. 그런데 트랩이라고? 괴물의 위협을 대비해서 그런 데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걸?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함정이 있을까요? 하나 정도 필요해서요. 뭐?
이 곰이라도 잡게. 환경 보호종을 잡는 건 불법이란다. 물론 난 잡을 생각이지만. 하지만 여학생이 내 취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좀 재밌네. 어디 보자. 일단 낚싯줄 묶음, 못상자, 그리고 강력한 끈끈이가 필요하지. 그걸 다 모아서 조합하면 끈끈이 마름새를 만들 수 있어. 그걸 어딘가에 설치하면 어떠한 동물도 쉽게 그걸 벗어나지 못할 거야. 덧구네 덧구. 싱싱한 생선을 먹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모이겠어. 횟집 사장님들 중에는 직접 고기를 낚아서 팔기도 한다. 낚싯줄 묶음은 횟집, 못상자는 여기 철물점, 접착제는 쥐들이 먹이를 찾아낼 만한 곳을 확인해봐라. 쥐들이 먹이를 찾아다닐 만한 곳이 어디야? 많은데? 정육점, 빵집, 태민 슈퍼마켓, 우역빵집, 떡집, 충남상회. 다 쥐들이 다닐 것 같은데? 쥐구멍? 응? 이 옆은 뭐지? 아, 다시 잠겼구나. 저기요, 누구 있어요? 이거 그냥... 야! 야, 이건 아니 진짜 왜 이러냐 애들이. 야, 못 들어가! 야, 못 들어... 진짜 너무하네. 아니... 옷을 휘어서 사방으로 뻗게 만들고 마름새들을 네다섯 개 만든다. 강도가 높은 와이어로 이들을 거리를 벌려 연결한다. 끈끈이를 발라 접착력을 높인다. 끈끈이 마지막에 쓸 것. 뭐야? 아니 무슨 저기 하고 있는데. 아, 못까지 가야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 나 한 번 더 맞으면 죽는데. 노래방, 노래방. 왜 노래방 아까 못 들어간 거야? 왜? 불갈비 먹어. 오, 돈이 없어. 체력 하나 더 늘려주는 거 없나? 기력이 감소하지 않게 된다. 안 걸렸지롱. 해독제 띠띠. 진짜. 설명이랑 딱 맞네.
이걸 도깨비 아저씨한테 가져가야겠다. 귀삼을 얻었다. 아, 이 해독제가 많네. 행벌 모드. 와, 나 잘 피하는 거 봐. 예술 아닙까? 아이, 젠장. 방금 잘 피한다고 방금 잘 피한다 그랬는데. 야, 이러면 나 에너지 계속 타는데. 아, 어떡하나. 외꾸. 그러네, 여기 대바대 다 있다. 여기에 외꾸까지 있네. 야야야야야야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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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아이씨, 나 죽어. 저기 뭘 좀 찾아왔어요. 이거 필요하신 거 맞죠? 어디 보자. 잘했어, 고마 새끼. 이거야말로 플라즈마 토닉에 빠져있던 약재란다. 이제 실력을 마저 발휘해보실까? 이걸 좀 넣고 저걸 좀 넣고 김치 추출액 추금. 그리고 짜잔. 내 친구도 이걸 보면 진흙탕에서 뒹구는 돼지보다 더 행복해할 거다. 정말 고맙습니다. 플라즈마 토닉을 얻었다. 이제 값을 치루어야지. 걱정 마세요. 돈 가져왔어요. 좋구나. 어디 보자. 이건 미안한데, 꼬마 섹시. 이 정도로는 내가 방금 지어준 한약값에 모자라요. 말도 안 돼. 가격을 후려치시면 안 되죠. 귀삼은 제가 직접 찾아왔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 아세요? 지금 섹시도 곤란한 상황이니 특별히 조금 깎아주도록 하지. 그런데 말이야, 이 영수증을 남겨놔야 해서. 난 모르겠다. 기분이다. 이제 여기 서명하고 맘 바뀌기 전에 가져가라고. 네, 그런데 이거... 섹시, 장사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할 순 없잖아. 서류 기록이 없으면 나도 물건을 못 주고 친구도 못 구하는 거야. 친구 생각해야지. 사인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좋아, 좋아. 거래 즐거웠다, 꼬마 섹시. 사인 함부로 하고 그런 거 아닌데. 뭐 하시는 거예요? 그만 주세요. 증오의 자매가 말하길 오늘 밤에 필멸자 몇 명이 올 거라고 하더구나. 또 이름 하나만 받아오면 내 머리를 곱게 붙여준다고 해서 말이야. 그 정도면 남는 장사 아닌가? 안 그러냐?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 꼬마 섹시. 그냥 사업일 뿐이야. 그럼 안녕. 스포하시는 분은 바로 차단하세요. 어, 들어와. 그러니까 선명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어, 깜짝이야. 미련한 건 무슨 짓을 한 게야. 장미씨, 제가 이건 도깨비 요술인데 이렇게 강력한 요술을 발동시킬 방법은 하나. 이거는 빨리 탁 트인 곳에서 벗어나야 해. 따라와. 일단 나 독 좀 치료해 주시면. 저기요,
방금 말했던 도깨비 요술이라는 게 뭐예요? 조용! 지금 딱 한 번만 물어볼 거다. 이 시장에서 네 이름을 누군가한테 알려준 적이 있느냐? 아니요, 그게 도깨비 장사꾼 아저씨랑 말하긴 했는데 제 소개는 안 했어요. 거의 얘기도 안 했는걸요? 얘기 겁나게 했잖아. 근데... 아니구나. 근데... 영수증에 사인을 했어요. 미련 퉁이 같으니 네 덕분에 내 계획이 틀어지고 말 게야.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요. 토끼비가 약을 안 준다고 협박해서. 아니야. 아니고 말고 이 작은 새야. 이거 욕을 좀 돌려서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작은 새야. 방법은 언제든지 있어. 그렇지만 도깨비한테 이름을 주는 건 아니란 말이다. 그 멍청한 짓 덕분에 너희 위치도 다 들통났을 테고. 그러면 이제 놈이 나타나는 것도 시간 문제구나. 이건 나까지 휘말리겠는데. 놈이라뇨? 잠깐만요. 누굴 얘기하시는 거예요? 쉿! 방금 무슨 소리가? 정미 씨. 이를 그르쳐. 무당이 죽다니. 와, 뛰는 거 겁나 멋있어. 야. 야, 못 가? 못 가. 야, 나 죽어. 아, 진짜. 숨을 데 없어, 숨을 데? 지던. 어떡해. 장미 언니 죽었어. 나 때문이야. 나 어디 가야 돼? 아, 약초 가게 그거 있잖아. 아, 일단 나가야 되나? 아니야, 나 지금 해독제 구해야 돼. 해독제. 아, 저 떡집까지 또 가야 돼? 깜짝이야. 아! 이제 해독제를 먹었네. 아, 이거 하나를 잠깐만. 내가 봤을 때 이 물 필요 없지 않아요? 물? 나 물 필요 없다고 보는데. 아, 일단은 이거 하나 버리고 해독제를 하나 일단 모르니까 하나는 가지고 다녀야 되고 붕대 하나 버리고
잠깐만요. 으쌰. 그리고 햄버거 하나 다시 사야 돼. 아, 돈이 너무 없는데. 기력 회복. 또 혹시, 아, 아까 기력 회복 쓸 걸 아까 도망갈 때. 불갈비 햄버거를 하나 사가지고 이러고 다녀야겠어. 아이고. 덫을 만들려면 잠깐만, 횟집 어디야? 횟집 아까 횟집 저 밑에 있네. 집 골목 옆으로 해서 옷가게 쪽으로 나가야 되네.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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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물점으로 들어갔어. 아니잖아, 왜 자꾸 여기 들어오는데. 좀 생각을 하자고. 생각을! 여기서 쭉 가서 밑으로 내 옷장 갔었나 여기? 뭐 없겠지? 숨는 데구나. 어? 어? 제발 제발 제발. 아, 라이언 나님 감사합니다. 나 지금 안 헤매는데? 이 정도면 안 헤매는 거 아닙니까? 심쿵. 낚싯줄. 퇴근을 섬님 게임과 함께. 아,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나 지금 그래도 막 여기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긴가? 저긴가? 이러면서 막 헤매는 거 별로. 도망가다가 이상한 데 막 가고 하는 건 있어도 지금 아직까지 좋아. 이 정도면 난 헤매는 게 아니야. 이거 헤매서 힘들면은, 보기 힘들면 다른 거 제 게임에 아무것도 못 봐요. 최은정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시고요.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우리 또 이거 가지고 철물점 가야 돼? 아, 귀찮은데. 이 덫이 그 괴물들 나오면은 까는 게, 깔려고 지금 만들려는 거죠? 근데 나 지금 다 모은 거야? 다 모았는지 어떤지도 모르겠네. 저 일단 여기 왔으니까 잠깐 한번 저 공사장 입구 한번 가볼게요. 다시 쪽문 쪽.
오, 이 곱등이. 으, 곱등이. 뭐 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아, 학생이구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여자를 저지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모두를 죽이기 시작했어. 어서 여기서 도망치거라. 어떻게 도망가요? 우리 사무소가 이 길을 따라 건물 2층에 있다. 거기에 공사 현장 열쇠가 있어. 그걸 가지고 공사장 반대편 아시바를 타고 바깥으로 도망쳐. 아까 거기. 저기. 저 근데 아저씨 뭐 반짝반짝 하는 건 뭐야 눈에서? 아무것도 아닌가? 아이. 근데 확실히 그 코마 1보다 되게 잘 만든 것 같긴 해요. 그 이벤트 컷신이 살짝 아쉽긴 한데 뭐 잘 만들었어 그래도. 예쁘지 않아. 네, 한국적이기도 하면서 여기저기 다닐 때도 많고. 그때 거기는 거의 학교 안에서만 했었죠? 공사 현장 열쇠를 얻었다. 공사 현장.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근데 쥐가 갈만한 데가 어디라는 거야 도대체? 뭐 하나 더 얻어야 되지 않아요 저? 돈 만들려면? 충남상에 저기인가? 충남상에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아? 가볼까? 충남상에? 아 진짜 이참말로 쥐덫이 쥐 있는데 아니었냐고요? 쥐 있는 데가 어딘데? 어디 쥐가 있었어요? 네, 화살표 나오면 그거대로 그거 클릭하는 거예요. 그냥 숨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 진짜 열심히 클릭하고 있었다고. 내가 너무 잘한 거라고. 바람 풍선이요? 쥐던 내 구했어. 아, 그럼 다 구한 거야 나? 그럼 다 구했네. 그럼 뭘 구해야 되지? 아, 춤추는 분들. 나 다 구했어 그럼. 맞죠? 가볼게 한번. 못도 구했고. 미쳤다는. 야
오, 좀 놀랬다. 어, 야, 어떻게 나오자마자 거기 있냐? 그건 아니지. 아, 그거 칙칙이 그거 있어야 되는데, 칙칙 뿌리는 거. 나 어디야? 잠깐만, 나 지금 다 구한 거야? 아, 여기 있구나. 시장 상점 못 쥐덧 플라즈마 토닉, 낚싯줄 다, 아, 그러네, 다 먹었네. 그러니까 스프레이가 있어야 되는데 컷신에서 죽을 수도 있대요. 그 이벤트 신에서 말이냐 방구냐. 말도 안 나네. 이벤트 신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고? 아, 진짜 참말로. 아, 끈끈이도 있어야 된다고? 진정? 어? 안 걸렸어. 나 잘못 눌렀는데 방금. 스프레이 됐어, 완벽해. 나 아무나 와봐 이제. 도장 운명 3이 지금 완벽한 나의 모든 것이야. 야자. 아이, 진짜. 난 운명삼이야. 가자. 완벽해. 가자. 끈끈이를 찾아야 되는구나. 끈끈이를 어디서 찾아? 어, 살짝 헤맴. 그냥 넘어갈까? 하, 또 저기로 넘어가야 되잖아. 꺼준대잖아. 자, 가져가거라. 됐어 이제. 그럼 된 거잖아. 됐어. 제작 테이블로 가면 돼 이제. 오늘은 게임 방송입니다. 라디오, 오늘은 라디오 없습니다. 결물금 됐어. 이제 여기서 만들면 돼.
와, 이것도 이렇게 해야 돼? 됐다. 만들었다. 누구든 이걸 밟으면 빠르게 쫓아오지 못하겠지. 근데 이거 설치를 어떻게 하는데? 마름새를? 설치 마름새는 만들었고 뭐지? 나중에 이벤트 씬에서 만드는 건가? 아, 이벤트 씬에서 쓰나보다. 왠지 그럴 것 같아. 에이, 그러지 않아요? 아, 여기 아니잖아. 여기가 맞았잖아. 게임 이름은 제목에 써 있습니다. 뽑지. 저장. 그래서 이제 1번에 저장. 이제 가자. 밑으로 가자. 밑으로. 여기로 쭉 가면 되죠. 여기다. 여기다. 됐다. 여기 올라가면 나가는 길이 있을까? 나가는 길이야. 그런데 하필 공사 중이잖아. 날카로운 것들이 아래 깔려있어. 절대 떨어지면 안 돼. 멍청한 녀석. 어딜 도망치려고. 있던 곳으로 날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더니. 뭐야, 던지는 장면이 없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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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야, 그 고생해가지고 덫을 만들었는데 운이 좋아서 살았다고? 그 덫 안 만들었어도 된 거야? 코마는 진짜야. 현실이야. 일단 예솔이한테 아직 괜찮은지 전화 걸어봐야겠다.